오늘은 뭐 어디 핀텍스 어디 가셨다고? 네, 거기 코엑스 여기 어디 고양이 핀텍스에 로봇 전시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로봇 랜드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한 번도 방금 물어봤어요. 예. 그 대구하고 경남은 혹시 왔나?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 창원에서 좀 이 창원시하고 경상남도 하는데 네. 애초 계획대로 좀 잘 안 됐습니까? 그렇죠. 아쉬운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동일한 조건인 지방에 좀 우선적인 배려를 한 것도 있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 감사드리고.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도권 집중이 워낙 네. 심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차기 5년이라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께서 승리해서 균형 발전하고 네. 지방 분권을 가장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관님께서 그때 당시에 다시 분권 전국연대 네. 조직하시면서 균형 발전이나 이제 다시 분권 운동도 많이 하셨고 제가 경기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봐도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이나 또 균형 발전, 뭐 자치 강화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뭐 신정훈 의원하고 다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치분권의 가치나 균형 발전의 가치를 경기도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남북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서부와 동부. 북동부 지역이 너무 저발전 상태고 소외되고 있어서, 예,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 이런 데서 북부로 많이 옮겼죠, 북동부로. 경기도의 주요 공공기관은 분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북동부로 중앙 공공기관들 남아있는 기관들이 많아서, 네.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균형 발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게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정말 이게 지방은 소멸하고 또 수도권은 폭발하고 그래서 양쪽이 다 위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 소멸 지구로 89개 네.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딱 정리를 네. 어쨌든 제가 우리 의원님이 전에 최고위원 하실 때 2006년에 제가 후보 탈락될 뻔한 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분당 용도 변경 정자동 용도 변경 뭐 특혜 분양 반대 운동하다가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소속된 일도 있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당내 후보가 저밖에 없는데도 성남시장 후보 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옛날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게 또 요즘하고 관계도 있어요. 네. 요즘 그게 이제 부동산 근로소득 문제가 사실 그때부터 주요 의제였는데 이상하게 제가 부동산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를 독점하는 문제, 특히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될 네.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후보님의 지대 계획이 네. 상당히 좀 구체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갖고 있고 우리 이제 후보님 오시니까 이제 저희들 우리 그 균형발전 정책을 네. 준비한 걸 그 후보님께 뭐 조금씩 나중에 드리고 하나 전달하면 네, 좋겠다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정리했는데 후보님 공약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네. 정리한 거예요. 제가 보면 뭐 거의 이론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의원하고 우리 실장 네, 들어오셨습니다. 아, 들어오셔서 그래 같이 이야기 좀 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두 분의 특수관계를 잘 하시고. 네. 참 말씀이 찬찬하셔가지고 두관영이 끝나야지 나한테 그래. 네, 아니, 그 오찬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자기 20대 대통령 되시면 미리 오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실 방 919 생기고 나서 제일 귀한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힘을 다 모아서 어쨌든 뭐 내년 선거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사고 거기서 우리 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십시오. 네. 원팀을 넘어서 이제 드림팀으로 질적 전환하는 단계죠. 네. 우리 이낙연 후보님 쪽에서 제시해 준 용어인데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원팀은 단순한 그냥 결합 같고 네. 드림팀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